자, 풍 얘기 그만하세요. 그리고 선창님 그래도 저 여러분들 목까지 해가지고 300개 쏘셔가지고 이제 첫 콘텐츠 시작하는 거니까. 예. 자, 갑시다. 50부터 갈게요. 자, 백수들의 로망이라는 사원증 모음. 백수들의 로망, 사원증. 이제 그 회사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하다 보면은 뭐 판교나 이런 쪽만 가도 회사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점심시간 때 되면 다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뭐 흡연 장소에서 담배 피고 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근데 다 목에 걸려있는 저 사원증이죠, 이게. SK 하이닉스. 그제또 바이크 그 단톡방에 하이닉스 여기 다니는 친구가 또 있어요. 예. 꿈의 직장이더만요, 들어보니까. 그 저는 잘 몰랐는데 하이닉스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와 형님 거기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 많이 했대요. 예. 대학교 때서부터 그냥 학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해왔고 하이닉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예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뭐 들어보니까 뭐 1억 좀 넘게 받는다고 하던데 애 3명 키우고 있다 그래요. 예, 애 아빠더라고요. 하이닉스. 이제 기아. 기아 자동차. 대검찰청. 검찰이 근데 좀 먹어주죠. 예. 지리긴 하네. 네이버. 삼성. 회사 출입할 때도 요거 찍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카카오, 한전, 한화, 현대, 다 대기업들이죠? 네. 대한항공, 포스코, CJ. 요 사원증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KT, 원 인터내셔널, 두산, SBS, 넥슨, 롯데백화점, 경찰청, 공무원증.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 방문 횟수. 그것이 나의 사원증. 방문 수가 1792건이네요. 예. 요새는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애들이 실제 하류층이라던데. 근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진짜 많지만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긴 해요. 아무래도 네, 20대 초중반 많죠. 요즘 또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20대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나라가 망조에 들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진짜 불투명해졌어요.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지. 예. 아, 이쯤 되면 진짜 원화를 전부 다 달러화 시켜놔갖고 그대로 이제 달러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찬성 어제 경기였었죠. 저도 어제 그 경기를 이제
숙소 가가지고 여행 방송 갔다가 모텔에서 이렇게 TV로 보게 됐는데 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이 주먹의 궤적이나 스피드나 파워나 몸놀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노쇠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로웨이에 비해서 좀 너무 예, 좀 뭔가 무력감 같은 게좀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쨌건 그 코리안 좀비 정창성에 대한 그런 그 리스펙 그리고 샷아웃들이 좀 있었죠. 어제 마지막 경기였고 이제 은퇴하겠다고 정창성 선수가 얘기를 했었죠. 자, 진정한 전설 노후를 즐겨라 코리안 좀비 찰스 올리베이라 UFC 라이트급 전 챔피언 현 랭킹 1위 그리고 드미트리우스 존슨 UFC 플라이급 고트 놀라운 경력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프랭키 에드가 코리안 좀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력을 축하합니다. 많은 또 선수들이 예, 이렇게 SNS를 통해서 샷아웃을 해줬어요. 추성훈 선수까지도 브라이언 오르테가 우리들 팬들에게 너와 같은 레전드를 수년간 볼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 노력과 희생, 이스포츠를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하다. 옥타곤에서 같이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챔피언, 인생의 다음 챕터를 즐기기 바라고 행운을 빈다. 이 모든 것은 누릴 자격이 있다. 코너 맥그리거도 언급을 했네요. 개쩌는 경기였어. 클래식 좀비, 클래식 할로웨이. UFC가 광고했던 대로 잘했어 코리안 좀비 멋진 도전자. UFC판의 레전드 그의 위대한 커리어에 찬사를 보냅니다.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보였어서 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예, 아무튼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선 평안하길 왜 죽여? RIP. 예. 마지막 불씨를 좀 불태웠다 이런 느낌으로 저도 봤어요. 짤좀 보죠. 그래도 정말. 예. 근데 이제 앞으로 UFC에 정찬성 선수 같은 진짜 좀 네임 밸류도 있고 모두에게 리스펙트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이 동양인은 확실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피지컬이 진짜 중요한데 그 간혹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이 유전자빨도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190 넘는 사람들 쎄고 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 앞뒤 통이 이렇게 딱 두꺼운 그런 몸집과 골밀도, 예, 꽉차 있는 그런 골밀도, 통뼈와 그런 또 스피드와 감각과 이런 것들을 지닌 사람들이 나오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동양인일수록. 예. 동양인에게 어떻게 보면 참그이 격투기가 좀 불리한 스포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정말 정찬성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네요. 예. 명실상부 최고의 무대죠, UFC. 앞으로 누가 나올까요? 정말. 예. 제가 참 10년 전에 좀 도전을 해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 그 와중에 관객이 저 글러브 하나 훔쳐가서 나머지 하나도 던져주더라. 아니 KFC요. 예. KFC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예. 안 한다 했습니다. 방송해야 돼 가지고. 푸드파이터로 예. 러브콜이 왔었는데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 MZ 세대를 예언한 신해철. 신해철 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좀 됐죠. 예, 안타까운 의료 사고로. 근데 예전에 이제 그 JTBC 속사정 살롱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MZ 현 MZ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뼈 있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발언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비판들이 요즘 많다. 근데 이건 젊은 세대들의 정신력 문제만은 아니다. 돈은 벌수 있겠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에서 흘리는 땀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흘리는 땀은 다르다. 그러니까 목적 의식 같은 게 없이 돈만 버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가 없는 노동은 해결책이 아니다. 1미터 앞이 절벽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어둠 속의 청춘들에게 다그치듯 내뱉는 말들. 야, 이거라도 해라. 뭐 자격증이라도 따라. 공장이라도 들어가라. 뭐라도 해라.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충분한 사회 환경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수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 말이 정답이 아닌가 싶다. 사회가 병든 채 자라온 환경과 정의한 미래가 안 보이지, 꼰대들은 라떼만 마실 뿐. 근데 또이 말에 대한 또 반박도 있어요. 충분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들이 맞춰진 세상이 있다는 전제가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그런 시대는 현재까지 찾아온 적도 없는데, 왜 그런 환경을 갖춰야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럼 그 이전 세대들은 뭘한 걸까? 현재 사는 사람들은, 현재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갖춰지지 않고 뭐라도 도전하는 건데,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세대들이 잘못된 게 아닐까? 결국 그게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거지, 환경 탓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애초에 왜 갖춰진 환경을 갈구하는 걸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일단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 게뭐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어떤 그 목표인데, 공통 목표인데 왜 나라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은 뭘할수 있겠냐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예.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 돈을 번다는 것, 그리고 뭔가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본인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탓하고 환경이 안 좋고 뭔가 뭐가 안 좋고 이건 이래서 전망이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전망이 안 좋고 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뭐라도 하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 그거 결국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가 다 보상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상받으려는 노력도 없이 환경 탓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뀔까요?
현실 안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용히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제동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 나라가 어딨나요? 다 장단점이 항상 있는데 어? 우리가 태어나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버 선택할 수 없잖아요. RPG 게임처럼. 그래서 태어나는 곳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나눠져 있는 건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민저 공산당도 아니고 환경에 맞춰서 살아나가야 한다. 말은 번지르르르게 잘한다. 그래도 여기 코트라는 분 이런 댓글 적어주셨네요. 그냥 도태되어 돼지는 게 답일까? 뭐라도 해야지 병신 20대 쓰레기 새끼들아 고립되는 게 맞냐? 라고 적어주셨네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네요, 이분은. 예. 저분은 말이 좀 센데 활정 줘도 되나요? 아, 저분이요? 예, 한 일주일 정도 줘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파오는 원래 한국 전통 의상이 맞다. 홀리 와. 이분은 잘못 본 거겠죠, 제가? 이 옛날에 스텔라라는 그룹이었는데. 치파오는 진짜 이쁘다. 동양적이면서도 뭔가 아주 그냥 그 몸매가 확 드러나네. 예. 존나 넘은 초밥 이게 맞냐? 초밥은 진짜 배달로 먹으면 안 되는 듯. 저도 예전에 초밥집 배달 먹었었는데 아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초밥이 근데 좀 진짜 만들기 어려운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잘하는 집 가서 먹어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맛의 편차가 큰 게 바로 초밥이 아닌가 쉽습니다. 코너 맥그리거구나. 맥구 이야 존나 재밌겠다. 인생 대차계산에 개인거죠. 몇백억일텐데 몇백억은 좀 에바고 100억 이하 되겠죠. 몇십억 하겠죠. 블랙박스 영상 봅시다. 은평구 무단횡단 사고. 두 여성분이죠. 예, 초록불인데 그냥 막 뜁니다. 앞만 보고 뛰어요. 이러다가 오토바이 이렇게 운전자분에게 받쳤어요.
이런 거 이제 볼 때만 느끼는 게 이제 좀 여자분들은 확실히 이거 성차별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그 좀 과학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고라니 마냥 이렇게 뛰어가는 게 과학이라는 예 뭐 그 비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공간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에 비해서 그죠? 예. 순발력, 공간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아니 이 영상 보는데 공간 인지 능력이 뭐가 지금 중요하냐? 시야도 좁아요. 예. 시야도 좀 좁고 되게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다친 본인만 손해가 아닌가. 예. 줄리엔강 커플. 줄리엔강님은 확실히 그 뭔가 좀 이상형을 꼽을 때 마마무의 화사님을 꼽으셨었고 서양인 분들 특히 백인들 눈에는 이제 또 동양인 여자 중에서 뭔가 좀 우리는 그러니까 미적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동양인 남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미인상이 있고 백인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동양인 여자에 대한 어떤 미적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마마무의 화사님을 꼽았던 거 얘기했으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지금 사귀고 계신 여성분도 헬스 유튜버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래 때문에 네. 몸매가 둘 다 미쳤습니다. 와 피지컬 질이네요. 네. 은평구에서 또 이번에 무슨 일 칼부림이 있었습니까? 아 지겹다 이제. 아 개새끼들 경찰들 다 출동해 있고요. 요즘 유명했나? 요즘 그 화재 엄청 화제였나요? 이거 화제성 있었나요? 어이구야 우통벗고 근데 몸 보니까 몸이 엄청 근육질인데? 아 제가 어제 여행방송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했는데 어? 칼도 완전히 회칼인데?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정면에 테이저건을 쏘면은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그래요. 바지 입고 있어가지고 혹여 잘못 맞아가지고 불발나면 역으로 저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경찰한테 달려들 수도 있어서 저런 대치 상황이 연출됐던 걸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총과 테이저를 쐈는데 넘어져서 스스로 들고 있던 칼에 찔려서 찔리거나 다치면은 이것도 제압한 경찰관이 소송 걸리거나 징계를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말로 저렇게 설득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다행히도 지금 체포가 됐고 칼 7개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요는 뭐였죠? 뭐 조사해봐야 나오겠죠. 아 이제 좀 그만 좀 칼 들고 설쳐라 개새끼들아. 아니 네 인생이 좆박은 거는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 팔자를 네가 꼬은 거지. 뭐 시발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딨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고. 다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마음속 안에 악마는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드러내놓지 않고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다들 열심히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 승질대로 세상 살아가면 씨발 칼 안 들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죽여버렸지 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쿠팡 물류센터 상황이 1층 작업장, 이른 아침인데도 후덥지근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물류센터 지하 1층의 내부 온도가 31도에서 32도 사이, 습도는 70%. 저런 환경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아... 체감온도 35, 36도.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예. 전자기기가 금지된 쿠팡에 온도계를 가지고 간 기자라고 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쿠팡 마냥 좋다고 빨아적힐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근무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야 근무 환경 개선되면 씨바 그 돈 어디서 나오겠냐.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쿠팡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아쉽지만 알바노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죠. 에? 물류센터에 냉난방 환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사람 한 명 쓰러져가지고 진짜 죽어나가 봐야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진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날 더운데 씨. 더워서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과호흡이 온다. 난간을 내려오다 쓰러졌다. 쿠팡의 주요 물류센터 네 곳의 119 출동 내역을 봐도 여름철에 출동 건수가 월등히 높다고. 이거 사람 목숨에 위협이 생길 정도의 그 정도의 노동 강도인데 와 오후 5시에 취재진이 물류센터에서 퇴근했습니다. 종일 이 취재진이 흘린 땀으로 등에 하얀 소금꽃이 피더라. 시간당 9,620원, 76,960원. 야.
운동도 안 하고 스테로이드만 꽂았는데 남성 호르몬이랑 스테로이드만 꽂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운동도 안 하고? 와. 연구에 따르면 운동 경험이 있는 남성들 대상으로 10주간 운동 없이 스테로이드만 투여해도 평균 3.2kg의 근육량이 증가했다고. 와, 개사기긴 하구나. 존나 사기구나 이게. 헬스 인플루언서 중에 알파메일 끝판왕이라고. 헬스 인플루언서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끝판왕이라고? 잘생긴긴 한데 뭐. 와, 아, 직업도 파일럿이야? 기장이야? 와우. 187, 95kg, 18cm, 준수한 비율과 외모, 대한항공 파일럿, 학력은 미국 대졸, 목소리 중저음, 차 벤츠 지바겐, 시계는 롤렉스, 영어 프리토킹 가능,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음. 같은 건물 살아서 가끔 마주치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 씹 알파메일 그 잡채라고. 영화배우 같다고. 코성형은 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코가 원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와, 다 가졌네. 미쳤노. 아니 근데 뭐 저런 사람한테 질투하는 거는 좀 약간 성립이 안 돼. 왜냐면 이 질투라는 감정도 우리가 삼성 이재용 회장 보고 질투합니까? 안 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너무 좀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높은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죠. 예. 이찬혁 존잘됐다. 예. 알겠고요. 3만5천원 PC방 알바서. 와, 이 노동의 가치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고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음식 서빙하고 손님 뭐 도와달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일 없으면 유튜브 보든지 공부하든지 자유고. 화장실 청소, 요리, 자리, 컴퓨터 청소, 잡일 이런 건 남자애가 함. 출근할 때 복장은 상관없는데 대신 PC방에 앉아 안에서는 예쁜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조건에 시급 35,000원을 받기로 했다. 와. 아이리 확실히 힘들어 보이네. 거리도 멀고 그래서 위치가 어디고? 아, 씨. 넘어갑시다. 뭐야 이게? 게임의 진심인 부산 서면의 어떤 호텔. 부산 로컬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호텔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커플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근데 이게 게임 좋아하는 커플보다 게임 좋아하는 남자들끼리 더 많이 가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남자 둘이 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바로 그곳. 예약하기 은근 빡센 바로 그곳. 24시간 운영하는 카페가 1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컴퓨터 하면서 24시간 카페인 도핑 가능합니다. 과연 내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얼핏 보면 고급스럽고 깔끔한 이성 호텔의 로비. 자세히 보면 입구부터 눈에 띄는 커스텀 PC들이 보입니다. LG 스탠바이미와 대형 TV 안내판이 있고요. 엑스박스와 플스5 체험존이 존재합니다. 커스텀 순행 PC가 보이고요. 로비에서도 플스5가 보이죠. 웰컴 드링크로 모든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이슨 드라이기가, 다이슨 고데기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평범한 2인 객실입니다. 이곳이 게임의 진심인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PC방 많이 접해봤으니까. 일단 객실 룸 타입 이름이 실버, 골드, 플랫, 다이아, 마스터, 펜트하우스입니다. 타입별로 1, 2, 3, 4, 5인실이고요. 서울에서 친구들이 놀러와서 해외 축구 틀어놓고 게임할 겸 펜트하우스 룸을 예약합니다. 평일 기준에 15에서 18만원. 들어가면 일단 침대 5개, PC도 5개. 엄청나게 넓은 객실. 5명 동시 입실 가능한 대리석 욕조. 와, 통창 유리에다가. 오, 쉣. 오, 쉣, 쉣. PC 사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PC 사양은요. 와, AMD 5600X.
예,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모니터는 벤큐 27인치. 주변 기기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TV도 75인치고요. 객실에서 커피 주문은 불가능했지만 1층 로비로 내려가게 된다면 24시간 카페 운영하는 곳에서 커피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며 야식과 조식으로 라면과 볶음밥도 판다고 합니다. 나름 체인점이라서 부산에 3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서면은 호텔, 부산역에, 그리고 연산은 호텔, 모텔. 피방보다 이런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계산을 해봅시다. PC방에서 한 12시간짜리 정액권을 5명이서 끊으면은 얼마가 될까요? 거기다가 먹을 거, 뭐 담배. 담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커피, 마실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볶음밥 같은 거 시켜갖고 밥 먹고 두당한 12,000원 정도 잡고 12시간 동안 있을 거라서 식대도 한 12,000원 잡고 뭐 하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게 좀 싸게 먹힐 수도 있겠는데요? 5명이서 간다고 치면은 저게 주중에 15만원에서 18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두당 3만원씩 하면은 정액권이랑 뭐 해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한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편한 곳에서 씻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입실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12시 입실해가지고 다음날 12시까지 빠지는 거니까 24시간이라고 치면은 이게 훨씬 더 저렴하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싼배 야무지게 피고, 오줌갈기고, 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얼굴에 개기름 끼고 그럼 바로 샤워 갈기면 되잖아요. 이거만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전 요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밥은 1층에 카페 가가지고 24시라면서요. 볶음밥이랑 라면 먹으면 되죠. 제육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켜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럼 돈이 더 많이 나오려나? 괜찮은 듯. 여기 24시간 들어가 있는데 두당 3만 원이면은, 오,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에 여기로 바리 여행 가라고? 죄송한데 제가 컴퓨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예 예전엔 좋아했는데 넘어갑시다. 통전잔고 1조원을 인증한 유튜버. 아 중국인이야? 한 통장에다가 1조를. 아 진짜 있네. 진짜 1조가 있는 중국인인가 보다. 뭐 하는 양반이야? 슈퍼카 존나 많이 가지고 있네. 이게 여러분들 중국에서 슈퍼카 가지고 있으려면은 우리나라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돈을 받는데요. 예. 웬만하면 자사 자국의 자사 제품으로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자국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세금을 부여한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BMW 뭐 이런 거 탈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 전자상거래 기업 스타트 투데이 창업자이자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조조타운의 설립자.
마에자와 유사코. 어? 일본인이 중국인이 아니었어? 일본인이었어? 아, 중국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왜 난 중국이라고 생각했지? 아, 죄송해요. 편견인가? 어. 회사 지분 19% 1조 6천억 원에 팔고 이것저것 대출 상환하고 남은 게 현금 1조래. 앞으로 여생은 쉬면서 즐기겠다고. 75년생. 미쳤다. 최근에 1년 사이에 일본 여배우, 아나운서, AV 배우와 스캔들만 7번 났다고. 와, 전생에 뭔 짓거리를 했길래 이렇게 현생에서. 와, 틈틈이 일본 AV 배우들과 단체로 불러서, 아, 일본 AV 배우들을 단체로 불러서 놀기도 했대. 2023년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BFR을 타고 4박 5일 동안 걸쳐서 달 관광을 할 예정이다. 야,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나 보네. 달 갔다 오는 거. 지구 떠가지고. 근데 이러면 사례협박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이 사람 신변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왜 굳이 안 유명하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아, 근데 이미 너무나도 유명해, 그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규모로 그 자기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커져버렸어가지고 요거를 다 정리하고 한다 그래도 다 알겠지. 이만큼 있겠거니 하면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미디어 매체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자기 팔자를 자기가 스스로 꼬는 것 같아. 뭔 쓸데없는 노파심 걱정을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얘기하지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게 최고의 행복의 가치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명해가지고 좋을 거 1도 없어. 뭐 알아서 살겠지 하는데. 야, 지린다 진짜. 1조를 가지고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1조 가지고 있으면 일단 달을 가고 싶구나. 그거는 확실히 알겠다. 1조 가지고 있으면 일단 지구에 있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지구에서 즐길 만한 것들은 다 해본 거지. 슈퍼카에다가 뭐 명품에다가 뭐 좋은 시계에다가 연예인들이랑 놀고 좋은 술이랑 좋은 음식이랑 싹 다 즐겨봤겠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고인물이 되는 거지. 예. 와, 미쳤다. 현생으로 토끼공듀가 된 거지. 진짜 현실판 토끼공듀야, 저 사람이. 씹고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달 가는 거 말고는 딱히 관심이 없나 보다. 사랑도 못할 듯? 그렇지 않아? 가정의 어떤 그런 그 중요성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사랑을 어떻게 하겠냐? 사랑은 힘들 듯? 너무 알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랑이 대수야? 아니 맞잖아. 사랑이 대수임? 일조가 있는데 씨발 맞잖아. 응? 맞지 맞지. 자 다음. 잠깐만요. 뭐요? 어려운 사람 도움은 재밌는데 그걸 안 하네 라고 하는데 꼭 저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 구세군 냄비 보면은 그냥 대인지를 피하듯이 피하는 새끼들이 항상 야 너 돈 많으면 어 기부 좀 해라 뭐에 좀 해라 닥쳐 이 개새끼야. 기부를 하건 말건 지 돈 지가 쓰는 거지. 다음 볼게요. 고딩어 오빠. 저는 이 프로그램 진짜 왜 안 없어지나 싶더라고요. 정말 이거 진짜 개 안 걸리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그걸 넘어서서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애를 낳으면은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정말 불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불행파리 프로그램. 나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오히려 좀 교육이 될 수도 있겠지. 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그런 범주 내에서 그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출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불행해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불행파리 프로그램 같아. 출산율 더 낮아지겠죠. 왜 이런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인기를 끄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연은 또 그래요. 하루에 전화를 100통하고 원격으로 휴대폰을 잠궈버리는 아내. 일단 이것만 이 내용만 봤을 때 진짜 숨이 턱 막힌다. 인정? 과연 어떤 삶을 살길래? 콜부터 잡아야 돼. 콜 잡아야지 콜. 네. 어디야? 가고 있어 동촌. 나 이따 지퍼백이랑 콜해. 여보세요? 혹시 콜 놓칠 수도 있는데. 여보세요? 콜 전화했어? 여보세요? 어디야? 해야 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아이고 전화를 많이 해요. 뭐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냐고. 네 번째 전화야. 어디야? 어딘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전화는 40통 정도 오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100통이 넘게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와 이거는 뭐 집착을 넘어선 광기인데?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거 아니야? 얘 어떻게 하루에 40통을 하냐? 아니 어디야에서 알아서 뭐 하게. 아 그렇지 그 말이 맞지. 이분이구나. 그냥 궁금하다. 궁금해요. 예. 아니 이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 남편이 돈 버는 거 아님? 여보세요. 어딘데? 일하지 혼자 해야 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할 건데? 또 괴롭히는 건데 이건 학대잖아. 해야 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할 건데? 또 할 건데? 아니 보통은 저 콜 타야 되니까 전화하지 마. 아 지금 안 돼. 그러면 아 왜? 라고 하든가. 근데 싫은데? 너무 감정이 결여된 것 같은데. 저거는 야가 전화 왜 그 따고 그러냐? 코 잡아야지 자꾸 전화를 해. 이 3단지 거기 근데 왜 18분 머물고 지금 방금 또 8분 머물렀어? 너 또 그거 봤냐? 봤으니까 말하지. 보지 말라 했잖아 내가. 왜 감시를 하는 거야? 남편 폰에다 GPS 그 뭐 그런 거 심어놨나 보네. 네 일하다가 논 적도 많잖아. 아, 끊어 대화가 안 돼, 니랑은. 남자가 근데 또 이런 전력이 있나 보다. 응. 한번 끊어봐. 영통. 야, 진짜 역대급이다.
저 시간 동안 코로나 어떻게 해? 심각하다. 이거 심각한데. 네 영수 왜 안 받았어? 네 할 말이 뭐냐고. 아 왜 안 받았냐고. 아니 일하잖아. 내가 왜 받아야 돼? 난 지금 니네도 잠근다잉. 잠가봐. 존나 화났나 보다. 잠가봐. 장가봐 씨발려나 이러네. 입모양 보니까 장가봐 씨발려나 이런 게 한 거 같은데 지금? 지금 니네도 잠근다잉. 잠가봐. 어, 뭐야? 뭐야? 한 게 있어? 뭐는? 뭐야 이게? 아 병신아야? 와 미쳤다. 첫째 애가 이만큼 컸다. 라이프 안방에서 효자 수준 가온다. 예. 야, 징하다, 징해.